아무리 마음속으로 준비를 했다지만 두 정상도 회담 전엔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직접 차 문을 열고 내렸고 트럼프 대통령도 시작 전엔 전혀 웃지를 않았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태운 차가 카펠라 호텔 앞으로 들어옵니다. 레드카펫 앞에 차가 멈춰선 순간 갑자기 차 문이 열립니다. 의전을 위해 서 있던 수행원이 깜짝 놀라 차 문을 잡아줍니다. 김 위원장은 한 손에 안경을 든 채 긴장한 표정으로 차에서 내리더니 주위를 둘러본 뒤 서둘러 회담장으로 들어갑니다. 수행원이 문을 열어주면 기다렸다가 내리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평상시에 좀 급한 성격이라는 게 여기에서 좀 드러나고 또한 약간 긴장을 하면 사람이 급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수행원이 문을 열어줄 때까지는 기다렸지만 시종일관 굳은 표정입니다. 호탕한 웃음과 함께 취재진을 향해 돌출 발언을 자주 했던 평소와는 분명히 다른 모습입니다. 스마일을 보이지 않았던 자체는 이 회담을 아주 진지하게 내가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 자신의 패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두 정상이 처음 만나 악수한 순간 김 위원장의 시선은 트럼프 대통령의 눈이 아닌 입을 향하고 있습니다. 키가 20cm가량 작은 김 위원장이 상대를 우러러봤다는 인상을 줄 것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고개를 들지 않고 시선을 고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과 미국의 첫 만남은 역사적 무게만큼이나 두 정상에게도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